자료를 그래프로 나타내고 활용할 수 있어요. 많은 초등학생들은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습니다. 휴대전화의 이로운 점이 뭘까? 동화를 변하게 할 수 있고 인터넷 검색도 쉽게 할 수 있지. 하지만 게임 중독에 빠져 학습에 방해가 되고 또 분실의 위험도 있어. 맞아. 특히 게임 중독과 인터넷 중독은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기도 해. 이처럼 우리 반 학생들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주제를 정하여 설문조사를 해보고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찾아보는 활동을 해봅시다. 학급에서 조사하고 싶은 내용을 정하고 자료를 수집하여 그래프로 나타내어 봅시다.